지금 제가 있는 곳은 용장 휴게소, 요 뒤쪽이 슈퍼거든요. 휴게소 옆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는 약 7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 공간이 없으면 휴게소 또 바로 앞에 보시면 용장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요금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용장 휴게소에서 약 100m 정도 올라오니까 또 여기는 1,000원의 주차 요금을 받고 있네요. 경주 국립공원은 1968년도에 지리산 다음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용장 휴게소에서 약 500m 올라오면 여기도 개인 사유지거든요. 2,000원의 주차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출렁다리가 보이고 있죠. 나중에 이쪽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앞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지금 역광이라서 조금 잘 보이진 않는데 각각 이렇게 키로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원 지킴터 옆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공원 지킴터에서 약간의 경사 구간을 따라 약 600m 올라오면 이무기 능선 빠지는 길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위는 천우사 절이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금오산 바로 전에 거기도 간이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암릉을 타기 싫어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천우사 방향으로 가시면 고이산과 이무기 능선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이정표에서 작은 계곡을 건너서 그냥 길 따라서 올라오시면 이렇게 등산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나중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편안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무기 능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약 1.7km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 이무기 능선 안내판을 시작으로 급경사가 시작됩니다. 경주 남산 코스 중 이무기 능선 이 코스가 경사가 가장 심하다고 하네요. 약 200m의 급경사를 올라오니까 바로 조망이 트이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이무기 능선 코스는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더 좋은 전망터가 많습니다. 오늘 산행 중 첫 조망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암릉지대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쫙 펼쳐져 있죠. 하위 구간이 끝나고 약간의 대나무 숲을 지나서 이제 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는 구간답게 곳곳에 또 멋진 이런 경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역시 경주 남산의 매력이죠. 조금 전 이정표 고위봉 1.2km 남은 지점부터 길이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올라왔던 등산로입니다. 저쪽이 고유봉 1.2km 남은 지점이죠. 이쪽으로 해서 또 쭉 앞에 또 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계단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나 봐요.
오다려. 이 무기능선의 좋은 점은 짧은 경사만 올라가도 이런 풍경을 보여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망터에서부터는 약간의 내리막길을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오르막을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게 고유봉 정상입니다. 고유봉 0.7km 남은 지점입니다. 역시나 또 암릉을 타고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유봉 0.7km 남은 지점까지 약 40분 소요되었습니다. 고유봉 0.5km 남은 지점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길이가 짧고 바위가 거칠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능선길은 짧은 오르막을 올랐다가 또 완만한 길이 나왔다가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길에 곳곳에 이런 조망터가 많고 쉼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약 50m 구간은 위험하다고 하네요. 고유봉 300m 남은 지점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사진 찍기 좋은 나무가 있거든요. 이제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유봉까지 약 1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칠보람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고유봉에서 내려왔고요. 여기는 백운제입니다. 또 이정표 잘 되어 있죠. 네, 계속 칠보람 방향 0.85km 남았습니다. 이무기능선을 지나 고유봉부터는 대부분 길이 완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칠보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고기가 조금 경사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리가 약 100m, 200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6번 갈림길에서 약 50m 내려오면 신선암, 칠보람 갈림길이 나옵니다. 신선암 갔다가 칠보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암은 절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안으로 움푹 들어가게 새겨 놓아서 비가 와도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옆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다시 칠보람 갈림길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 있죠. 칠보람 내려가는 길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이 길을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산행 중 유일한 국보입니다. 앞에는 사방으로 4개의 불상이 있고요. 뒤에는 한 개의 큰 불상과 양옆으로 작은 불상이 2개 있습니다. 칠보람은 비구니 스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칠보람에서 올라온 후 금오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능선길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포근한 감을 많이 줍니다. 이영재 가는 길에 나무 계단과 그 다음에 약간의 바위 구간이 나옵니다. 거리는 짧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봉화대 능선길을 걷고 있고요. 여기 일대도 봄에 진달래와 철쭉이 많이 피거든요. 특히 또 봄에 많은 분들이 이 산을 찾으시죠. 그리고 봉화대 능선 걷는 길 양옆으로 조금씩 조망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는 경치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칠보람이 갈림길에서 이영재까지 가는 길은 중간중간에 짧은 제법 경사가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영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설장교를 지나서 용장 1리로 바로 빠지는 길이 있죠. 또 앞에는 오래된 고목이 있네요. 이영재에서 약 200m 정도 걸으니까 임도와 만났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넓은 길을 따라서 금호산 정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저기 보시면 안내도가 있죠. 안내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연화대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불상은 없고요. 밑에 받침대만 있는 곳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도 패스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경치를 보면서 걸어갑니다. 계속 임덕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은 완만합니다. 용장마을로 빠지는 갈림길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금호봉까지는 700m 남았네요. 저는 금호봉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와서 용장마을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장마을 앞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호봉 갈림길과 도착했습니다. 금호봉 정상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용장마을 빠지는 곳, 용장사지 빠지는 곳까지 간 다음에 계속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는 길에 유물들이 있죠. 유물도 차례대로 구경하면서 가겠습니다. 다시 용장사지 빠지는 길과 만났습니다.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용장사지로 내려가는 길 계단 바로 옆에는 또 조망터가 있죠. 용장사지 내려가는 길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위와 또 흙구간 조금 미끄럽네요. 우리가 올라왔던 길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용장사곡 3층 석탑에서 약 10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또 신라시대 작품이겠죠. 여기 이렇게 안내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또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반팔 차림인데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용장마을까지 2.45km 남았습니다. 계속 제법 경사가 있는 구간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용장사지터가 나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용장사지터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중간에 공터가 하나 있던데 아마 거기이지 싶습니다. 용장사지에서는 김씨습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호신화를 지은 곳입니다. 설잠교를 지나면서부터 길이 완만해졌습니다. 이제 걷기 좋은데요.
이제 용정마을 1.35km 남았습니다. 계속된 원만한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고이봉 올라가는 길과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죠. 여기 계곡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낮지만 그래도 아담한 게 좋습니다. 계곡을 끼고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가는 길에 오른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 마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 물 같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만났던 공원 지킴터가 있고요. 그 옆에는 다리가 있죠. 경주 남산은 올라갈 때 이무기 능선과 여러 곳에 있는 유물들 그리고 하산길에 만나게 되는 계곡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